해외 투자 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 혁신동맹 구축을 목표로 취임 후 첫 해외 출장길에 오른 김동연 지사. 11일간의 일정에서 4조 3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와 경기 청년 사다리 합의, 미국과 일본의 주요 자치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해외 방문의 가장 큰 목적으로 투자 유치를 내세운 김동연 지사는 총 6개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미국에 이은 일본 일정에서도 투자 유치에 힘을 실었는데요. 알바그룹은 평택에 기술개발연구소를 짓고 1,3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엔 1위에서 4위 반도체 연구소가 둥지를 틀고 있는데 여기에 알방연구소까지 합류하면 경기도가 반도체 메카로 더욱 공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 공업과도 손을 잡고 평택 포승지구에 반도체 핵심 소재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소재는 기술 집약도가 높아 국산화가 힘든 품목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수출 의존도가 77.4%나 됩니다. 도쿄오카 공업의 제조시설이 자리 잡게 되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긴급 재해 대책으로 지정해 혼잡률 200% 미만을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우선 4월 24일부터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에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합니다. 이와 함께 수요 응답형 버스 DRT 30대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합니다. DRT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탑승할 수 있어 지하철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다음 달부터는 김포 골드라인 주요역에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승차 인원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해당 구간 도로 확장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의 신속 개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인 고요한 M을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장애인들이 더 많고 고른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 사회 참여, 사회 돌봄 등 세 가지 방향의 장애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자유 정책으로는 장애인 누림통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선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회 참여로는 장애인 기회소득, 기회경기 관람권, 이동권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이동권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도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2026년까지 1,306대로 늘리는 등 이동수단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돌봄으로는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도는 이를 위해 약 1,500여 명의 중증 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 중입니다. 지난 20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20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선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총 6명의 의원이 발언했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기회소득 활성화 등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휴회 후 28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